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인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2절에서 17절 337페이지 정도 있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참 은혜가 돼. 이 말씀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직분을 사모하라. 아, 여기 흔적들이 있어요. 자리인가 봐. 우리 워십팀. 그렇죠? 여기 딱 이렇게 좋아요. 이 흔적. 그 워십이라는 직분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러분 직분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 직분을 사랑해야 돼. 오늘 또 OBC 그 기약팀이 또 오늘 특송하잖아. 현금 특송. 야, 아, 왜 날 시키고 왜 이러고. 그냥 사랑해야 돼. 이분들 10월 2일 날 CTS 방송에도 나가.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직분과 직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싫어할 것 같았어. 그렇죠? 요즘에 교회에서 직분 맡고 직임 받는 거 다들 싫어하잖아. 그 기둥 뒤에만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누나한테 그렇게 일부 쓰라고 그랬는데 안 써요. 이게 뭔가 직분에 대한 이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혼자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옛날부터 혼자 하는 게 편해. 그리고 그냥 혼자 조용히 그냥 그게 익숙해요. 뭐 도와주면 좋기는 하지만 그냥 그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혼자 하면 자기만 좋지 능률이나 효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혼자 일하는 분이 아니야. 아니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창조부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워진 자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고 그래서 세워진 자들이 누구예요? 사사들, 모세 같은 그런 하나님 택한 사람들 또 다윗과 같은 왕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나 같으면 바로 왕 꿈에 나타나서 네 아들 나 줄래? 이스라엘 백성 나 줄래? 그러면 바로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주 저비용 고효율로 일할 수 있는데 굳이 모세라는 사람 안 가겠다는 걸 또 잡아다가 그냥 막 여기 손을 넣었다 뺐다 문둥병에 걸렸다 다시 넣었다 시청각 교육 시켜가면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가기 싫다는 사람 그냥 그렇게 시켜서 또 바로에게 가면 그럼 바로 보내주면 되는데 안 보내줘. 또 막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해서 건져내면 60만이 감사해야지. 돌 들고 다 죽이려고 하고 이게요 쉽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고 험난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능히 예수님이 아니 3층전을 뚫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 그러면 그분이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그분이 말씀이셔. 말씀이야. 그냥 말씀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란 말이야. 혼자 다 하실 수 있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네사렛에 이렇게 다니면서 나를 따르라 막 괜히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따르는 그 제자한테 또 배신도 당하고.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사도들을 세우고, 또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직분자들을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면서, 봐라 예수님이 신이시고 능력자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 볼 없는 것 같은 자들이지만 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서 서두에 시작된 그가라고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직분을 누가 세웠니? 너네들이 알잖아. 이 직분 누가 세웠어?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선지자였죠.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바울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디모데를 말해요. 목사는 교사로, 선생님들이자 장로들 세웠으니,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 주님은 오직 성도님들 생각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봉사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도 직분을 세우지 않았느냐. 하나님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자들을 세워서 하지 않았느냐. 그만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있어서 홀로 일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를,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를,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자를, 어떤 사람은 못 배운 자를, 어떤 사람은 병자를,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를, 어떤 사람은 세리를, 어떤 사람은 창녀를,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택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인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완성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다시 오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것을 선포했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이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택하셔서 쓰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켜서 그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어디에 이르도록? 저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바울도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이제 떠나야 되는 일이 생기면 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장로들을 세웠어. 바울이 직분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아우 싫어, 그리고 또 다른 교회는 직분하면 임직비라는 걸 내잖아요. 아우 그 뭐 돈 내고 직분 사는 거야? 아 나 안 받아. 그리고 아 그거 받으면 아우 일해야 되고 아우 골치 아파. 이런 사람도 문제고, 또 문제. 아, 나 왜 직분 안 줘? 아, 나도 권사 소리 듣고 싶은데? 아, 난 언제 장로 되는 거야? 나 최연수 장로 돼볼까? 목사님, 나 1억 줄게. 나 장로 줄래요? 내 옛날에 있던 교회가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 분란을 일으켰어, 그분이 하여튼. 그것도 또 문제야. 그러니까 직분을 싫어해도 문제고, 직분을 너무 사모해도 문제고, 옆 사람 보고, 우리가 문제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야. 그래서 바울도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보면 알듯이 예수님도 직분을 세웠다고 이야기했죠. 직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 하나님 택한 직분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바울 역시 떠나면서 장로를 세우고 교사들을 세우고 리더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14장 21절에서 23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자, 방송실 attention please. 오케이, 좋아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것을 해석하면 뭐냐면,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직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세웠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섬김의 자리인데 그 직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직분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라는 직분이 없이 평신도들이 다 설교할 수 있다고 해봐. 그렇죠? 한 명이 설교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다 지 말이 옳다고 얘기하고 막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authority,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 권위는요. 하나님의 authority, 그 권위는요. 그 직분을 통해서 흘러와요. 이제 성령은 우리 모두 안에 함께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함께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직임과 직분에 따라 또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고, 설교를 하더라도 평신도도 똑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할 수 있지만 이 설교를 할 때 이게 달라. 또 성령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도 다르고, 어쨌든 중요한 건 직분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택하신 자들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 내 직분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카톨릭이 성직을 매매했죠. 성직을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지금도 비인가 통신 신학교에서 300만 원만 되면 신학교 졸업장을 줘. 그렇게 해서 나 전도사다 목사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미국에 이민을 가거나 하면 여기서는 집사야. 집사인데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면서 할렐루야 저 이동원 목사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집사가 목사로 바뀌어. 이게 참 이런 거짓들, 그렇죠? 그런 악한 것들이 결국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 방구석 신앙 신학이라고 이렇게 정규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방구석에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뭐 자기만의 성경을 해석한다든가 이렇게 뭐 이게 방구석 성령이에요. 그래서 막 해석한다든가 하면서 뭐 자기만 뭐 특별하게 뭔가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한국에. 또 그렇게 가정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이라고 하면 가정교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에서 굳이 그렇게 동굴 속에서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좀 이상해. 주님은 드러내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 제 얼굴만한 별이 떴죠? 그리고 막 난리가 났죠? 우리 주님은 숨어서 하는 거 싫어해. 믿든 믿지 않든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게 일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뭔가 방구석에서 조용조용 이렇게 구덕이라고 그러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밟아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여러분 좋은 약을 먹어야 하고 좋은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영적인 것을 잘못 진단받거나 잘못된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지, 들음이 사탄의 방구석에 어떤 한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이 되어버리면 그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요즘에 뭐 정치 이슈 되게 요즘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도 몰라. 뭐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근데 누가 야, 그 자모당은 망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딱 듣고 그건 망해야 된다. 그 지식이야. 야, 더모당도 망해야 돼. 그거만 망해야 돼. 그래서 왜 망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몰라. 그냥 주워 들은 게 그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뭘 듣느냐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직분자들을 세우셨고 세상에 천국을 봤더니 계시록에 보니까 24보좌 24장로들이 앉아있어. 거기서 직분이 있어. 스랍들 창화하여 날개가 여섯 달린 천사하여 창화하며 가라도 거룩거룩거룩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거룩하시도다. 그래서 두 개는 예수님의 발을 가리고 이건 또 뭘 가리고 이걸 또 뭘 가리고 해서 날개 여섯 개를 막 가리면서 막 다 직분이 있는 거야. 그렇죠? 거기서 마찬가지 다 예배 제사장 직분도 하나님께서 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요. 다 유다 지파는 찬송하는 지파요. 납달리 단 뭐 다 맞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깨달아야 돼. 아, 신앙생활에서 이 직분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성직처럼 매매돼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직분을 통해서 나를 쓰시고 싶어 하시고 직분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작은 직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감사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 합당하게 기도해서 금식하며 믿는 자들을 그들에게 위탁하고 떠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직분을 사랑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12절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바울의 고백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저희 화면 없어요. 성경으로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자, 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능한 자가 됐다라는 거야. 능한 자가 됐다. 능력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야. 바울이 뭐가 감사하냐면 자기 같은 자에게 직분을 줬다라는 거야. 아니,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줘? 근데 그 직분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12장 12절 처음에 능하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분도 주시지만 그 직분을 감당할 힘도 주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이 없었다면 베드로보다 훨씬 못났을 것이고 이런 서신서들을 쓰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딱 받은 거야. 내가 너를 택함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 직분을 딱 받고 아멘 하니까 보세요.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바울은 그냥 아멘만 했어. 아멘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이방인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생겼다니까. 저도요. 제가 신학교 갈 건 신학교 갈 건 상상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되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할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직분을 주셔서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직분을 달라고 그래야 돼. 직분이 있어야 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근데 바울은요 사실은 주님의 관점에서 절대로 능하지 않았어. 능하지 않았어. 이따 나오겠지만 바울은 13절에 비방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폭행하는 자였어. 그리고 뭐예요? 16절에 이따 이야기했지만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에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관점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 합당하지 않았어. 근데도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고 지금 자기가 그 직분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인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왜? 이는 주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목회지원팀하고 사실 뭐 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지원팀을 만들라는 감동이 있어서 만들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랬어요. 그래도 목회지원팀이 그래도 가장 가까이 저랑 이야기도 하고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저를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내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아,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안 좋으면 어쩔 수 없고. 보세요. 그 직분과 그 팀 안에 있으니까 그게 감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처럼 내가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줬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해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직분자로서 지키고 세워나간다는 거, 이거 대단한 축복이고 사모해야 될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력이 있으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는 청년 때에는 OHP 필름 이거 봉사를 했고 알죠? 그 한 번 땅에 쏟아지면 진짜 짜증나요. 그거 OHP 모래 다 묻고 머리카락 특히 여자들 성전에 흘린 머리카락 그거 다 묻고 띄어지지도 않아 막. 그리고 방송실에서 자막 사역도 한 몇 년 했어요.
이거 영상사요. 다 겪었어. 자족함이 있어. 이제 안 해도 돼. 어쨌든 다 겪었어요. 근데 그때 난 다 감사했어. 너무 감사했어. 왜? 내가 예배를 섬기는데 내가 엔터를 탁 칠 때마다 성도들이 그 가사를 보고 딱 따라 부르는 거야. 내가 엔터를 안 치면 못 불러. 아, 이거 완전 권세가 내 손에 있어. 이야 씨, 완전. 그래서 째려보면 뭐 어쩌라고 나한테 잘 보이세요. 그리고 또 기분 나쁘면 좀 빨리 넘겨 마. 그리고 또 버버버버버버 되고 말도 못하고. 어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거야. 내가 나에 의해서 성도들이 찬양을 모르는 분들이 막 찬양을 할 수 있고 또 예배에 막 집중하고 저는 진짜 그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말씀을 내가 딱 띄우고 이게 정상인데 아씨 언제까지 이거 하고 있어야 돼. 아이씨 진짜 왜 이렇게 찬양은 길어. 아 아파. 막 그러면서 똑같은 일 해도 왜 그렇게 하냐 이거. 아니 전 정말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그게 직분의 소중함을 아는 거야. 그러면 저기에 은혜가 엄청 임해요. 여기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모든 것에 은혜가 엄청 임해. 내가 궂은 일을 하고 우리 고정숙 권사님하고 안명희 선생님 맨날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쓰레기를 다 정리 처리하잖아. 그게 여러분 힘든 일을 시키면 하겠어요. 근데 저분들은 신나. 내 영혼이 쓰레기가 많군. 분리수거가 안 됐군. 하면서 은총 입어. 이건 누구야? 잡아 잡아 막. 이게 아니고. 이게 너무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직분이 너무 고마운 거야. 기타를 쳐. 내가 예배해서. 건반을 쳐도. 상인연이 어디 갔어 도대체. 왜 내가 쳐야 돼. 이게 아니고 감사하다. 저 인간이 빠졌어. 내가 오늘 메인 건반을 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대회 때 메인 이거 놓고 싸워요. 잘 모르나 본데 우리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서 그렇지 좀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로비 들어와. 목사님 우리 이제 입시 끝났어요. 피아노 치는 거 알잖아요. 아, 내년에 건반 바꿔요. 여보 자기가 좀 말해봐. 자기 장로잖아. 목사님 우리 아들이 찬양인도 하고 싶어요. 충만이 보니까 너무 오래됐어요. 좀 가릅시다. 진짜 로비가 안 믿네? 우리 교회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내가 미칠 것 같은데 다른 교회 막 그 로비 근데 재밌는 건 또 그 애들은 싫어. 코 껴서 와. 난 싫은데 싫은데. 너 메인 것만 이제 뭔가 이게 좀 다 이게 균형이 안 맞아. 이게 모든 게 균형이 안 맞아.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사실은. 그쵸? 그걸 알아서 부모는 극성이고 또 얼마나 귀한 건데 애들은 몰라서 짜증나고 그러니 모든 예배가 회파되는 거야. 막 은혜가 하나도 없어. 근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워십팀이 사실 저는 우리 이름 그냥 OBC 워십팀이라고 할게요. 우리 OBC 워십팀이 아줌마 워십팀이 쓸 줄을 몰랐어. 근데 오늘 섰는데 너무 잘하고 좋은 거야. 엄청 귀한 직분인 거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그 너무 날렵하게 막 에너지와 몸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로. 어쨌든 그렇게 감사 여길 때 보세요. 삶이 풀리고 모든 것이 풀려. 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어떻게 어둠과 흑암과 고통이 오겠냐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고 막 짜증내면서 하면 하나님도 그래 억지로 받는 거 싫어 막.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때 복을 안 주셔. 근데 정말 기쁨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래서 저는 복 정말 많이 받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돼서 깜짝깜짝 기도를 못할 정도로 하기만 하면 응답되는 거야. 안 믿죠? 그런 저 기도 응답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 나는 진짜 기도하면 노트북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자동차가 떨어지고 막 기도하면 기타가 떨어지고 안 믿나 본데 진짜예요. 기도할 땐 책 쓰고 막 아유 정말 이런 게 참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저와 여러분들 이걸 사모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나를 오래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 직분을 사모할 수 있어.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하나님이 너를 지긋지긋하게 참고 계신다. 말이 센 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눈꺼풀이 무거워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이방인의 사도였고 베드로보다 더 위대했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3분의 2 이상을 썼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했어요. 정말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은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느끼기에 어떻게 느끼냐면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비방자, 박행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자기가 그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어. 예수 믿는 자를 죽였어.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서 막 가다 예수를 만났는데 어이구 세상에나. 예수님이 진짜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나는 그랬을 것 같아. 스데반이. 왜 죽였냐. 그러면서 막 어? 너 이제 깨달아. 얼마나 죄책감 느껴지겠어. 순교한 거 아니야. 자기가 죽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폭행자야. 자기는 박해자야. 그리고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러니까 그 바울이 악행을 저지르고 스데반을 돌로 죽이고 교회를 회파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려서 즉사시키지 아니하고 참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야. 저도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이게 이제 가끔 생각이 나죠. 왜냐면 악하니까 저도. 근데 그렇게 가끔 딱 정말 나를 많이 참아주셨구나. 아 그때 내 인생 끝장날 뻔했구나. 아 나 그때 진짜 나 정말 아 근데 참아주신 거야. 이거를 생각해봐요.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됐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못 만나서 그냥 세상에서 지금도 방황하고 그렇죠. 우리 이현수사님 소주를 짝으로 두고 드시고 아직도 그러고 있으실 텐데 이렇게 예술적으로 꽃꽂이를 한단 말이야. 난 지금 깜짝깜짝 놀라. 이게 술 먹고 나온 꽃꽂이는 아닌 것 같은데 성령의 술을 그렇죠? 성령 충만하여 그렇죠? 우리 옆에 얼마나 은혜. 그러니까 아니 은혜 아니에요? 그 오랜 시간을 나를 참아준 거예요. 내가 뻘짓하고 죄짓고 막 타락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참아준 거야.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딱 깨닫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 딱 깨닫는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않은 거야. 더군다나 나에게 직분까지 준 거야. 여러분 완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다못해 피아노든 모든 이 작은 것에 있어서 감사해야 하는 그 감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나를 향하여 정말 오래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한지를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가 10개를 잘한 거가 있어 사람 앞에 막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모리를 살짝 돌려서 과거를 보게 하면 100만 개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부터 입이 거칠어지고 싸우고 차 빼면서부터 이 앞에 대는 거 누구야? 아유 저 집사는 맨날 차를 이렇게 대나? 도대체 운전하지 말든가 막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성도들의 힘듦이 있을 때 아유 나 몰라라 외면하고 또 여러분들 알죠? 성령이 가지마 가지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이렌이 삑삑삑 울리잖아. 근데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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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잖아. 그거를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뇌졸중으로 보내실 수도 있는데 참으신 거야.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세서 재미가 없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예배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직분해서 감사할 수도 사모할 수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 내가 뭔데 집사고 안수 집사고 내가 뭔데 장로고 내가 뭔데 권사고 내가 뭔데 예배 인도자고 내가 뭔데 반주자지? 우리 교회 반주자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건데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뭔데? 바울은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이 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실 때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점찍어 놓으시고 그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당시 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랐었어. 근데 사명은 미리 already 이미 주어진 거야.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변화하면서
그 이방인의 사도가 뭔지도 몰랐지만 어느 순간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 거죠. 저도 민족과 열방의 사도에 대한 직분을 받았는데 몰라요. 그냥 일하고 있었어. 근데 그냥 직분에 순종해서 걸어갔더니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도 참아주시겠지 물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꼭 기억하세요. 이게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천년왕국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과 직결되는 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직분을 가지고 일찍 그 직분을 받아서 직분을 섬길 때 하나님과 동역할 때 성경이 뭐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네게 큰 것을 맡기겠다. 이게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을 보시는 거고 그 작은 것에 충성한 걸 보고 큰 것을 맡기겠다는 것만 계속해서 함께 일하시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삭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이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이겼고 고난과 고초를 이겼고 착고가 풀리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게 뭐예요? 직분을 가진 자, 직분과 함께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가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 것은 나를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직분은 곧 충성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직분은요, 직분을 딱 맡으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여러분 내 의지 내 감정 필요 없어요. 나는 정말 웃긴 게 직장 너무 때려치고 싶대. 막 위에 부장님 막 욕하다가 부장한테 전화. 예 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일찍 가기 전에 이게 뭐 간사 이 취지 뭐야? 그렇게 때려치겠다고 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돈만 줄 뿐이지 월급만 줄 뿐이지 우리의 인격을 짓밟아버리고 우리에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충성하는데 월급 때문에 그렇죠? 내게 속한 그 직업 때문에.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직분을 줬어. 근데 그것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충성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충성하냔 말이야.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을 안 하니까 뭐가 안 나타나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힘을 부여해요?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저도요. 오늘 또 우리 정성훈이가 들어와서 한참 상담을 하고 갔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도 아끼는 녀석인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도와주고 싶은 거야. 또 한참 울다 갔어. 전 안 울어요. 막 이러면서 뭐 안 울긴 울면서. 근데 아무도 안 찾아와.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별로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 근데 직분을 딱 받고 그것에 열심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 내가 준 직분에 순종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임파워링 힘을 부여하는 거죠. 내가 가진 힘은 10밖에 안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한대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임파워링 확 한번 쏴주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IQ, EQ, GQ, 뭐 JQ 다 한순간 팍팍팍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이 권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는 거죠. 돈 있어야 돼. 선교로 가려도 비행기, 물질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언어, 하나님께서 능통하게 하시거나 사람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데 이거 이 바보 멍충이 소리 듣게 하면 그게 돼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막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아서 똑똑했잖아요. 막 돌아갔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다 부어주시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왜 직분을 사모해야 되느냐? 직분을 일단 딱 받으면 충성해야 돼. 직분은 충성이야. 충성해야 돼. 그리고 충성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 하나님이요. 그냥 막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직분을 줄 자들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패역한 세대 속에서 노아를 찾으셨잖아. 찾으셨다니까. 그래서 노아 때문에 쓸어버리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윗을 찾았어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할 때 기꺼이 그래 왕정체제 해라 할 수 있었어요. 왜? 다윗이 그 왕정체제로 신정체제를 이끌 걸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찾으신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의인이었던 자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일어서려고 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열심인 자들, 말씀을 삼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집사, 뭐 사실 서리 집사는 신앙생활 얼마큼 하면 다 주죠. 그것도 좀 원래는 집사 되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어쨌든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정도 되면 왜 기준이 있느냐?
충성된 게 있느냐 이거. 하나를 맡아. 교회가 아니라. 근데 이게 자꾸 돈으로 이런 걸 사니까 개판인 거예요. 개판. 근데 예전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제가 임직교육도 몇 번 했지만 이 안수집사, 장로, 권사 정도 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가져와서 그분들 할 때 피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공동회의를 열어서 투표해. 그래서 성도들이 몇 반 이상 안 되면 떨어지는 거야. 그 떨어져서 또 화를 내. 아, 왜 떨어뜨렸겠어? 여기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데. 우리는 다 좋은 게 좋잖아, 교인들. 그래서 술에 술 탄데 물에 술 탄데 그래서 잘 휩쓸리잖아, 우리 교인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장로감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체크한 건 뭐겠어요? 아닌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화를 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직분에 충성되지 않고 보여지는 사랑과 환경에 충성하는 거지. 근데 이게 딜레마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저도 지금 임직을 줘야 되는데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또 정이 있으니까 줘. 정이 있으니까. 아, 너 개척 멤버하고 같이 했으니까 너 이 자식 너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십일조도 안 하고 뭐 가끔 나한테 대적하긴 하지만 우리 정이 있으니까 너 이번 안수 입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한테 얻어 터지죠. 이제 나중에.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당회에서 이제 성도들의 삶을 딱 보면서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충성인 자들.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서 드러나는 자들 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고 교육을 시켜요. 쫙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서약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 앞에서 투표해서 딱 이제 되면 이제 임직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돈과 연관이 돼 있어. 그리고 그렇게 임직을 받은 자들은 이야 나 장로 됐어. 어이 집사 밥 좀 갖고 와봐.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도울까? 교회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도울까? 그러면서 더 낮아져야지. 이금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요즘 이금벼가 더 뻣뻣해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섬기고 순종하고 돌보고 그렇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거야. 근데 시작부터가 잘못되고 첫 단추가 잘못 껴지니까 직분을 받아도 충성을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그것은 교회의 능력과 직결되고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쇠퇴해지고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시켜보려고 하려고 별짓을 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받아들이죠. 세상에 쓰레기들을. 번영주의 신학, 동성애까지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거야.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다 받아들이는 게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을 찾으시고 충성된 자들을 세우세요. 교회 역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죽어가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수집사나 권사, 장로 되려면 특히 장로님 되려면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장로님 되시고 싶은 분들은 저 어렸을 때 저게 새벽 예배 내가 새벽에 기도하다 죽는다. 1년 동안 제가 새벽에 계속 나와. 막 아프도 나오고 닌겔 들고 나오고 목사님 나 나왔어 얼굴 찍고 가고 막 옛날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막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애들 학원비를 못 번다도 11조. 왜냐면 기준이니까 난 어떻게 장로 돼야 돼. 11조. 계속 그냥 직장이 잘렸어. 그럼 수입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데 안 잘린 것처럼 저는 잘려도 낼 수 있습니다. 아 잘려서 잘린다 어떻게 내? 수입이 없네. 근데도 막 이게 인본주의죠. 다 이렇게 그렇죠?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완장 그런 것처럼 내가 직분이 완장이 돼가지고 권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의 기본이 튼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회는 그걸 보고 있다가 아 교회의 일을 위해서 저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좀 날라리로 다니던 분들이 자기랑 친구야. 근데 얘가 임직을 받으면 그냥 야 역시 넌 그래. 우리 목사님 정말 정직하다. 눈치 보여서 나도 세웠을 텐데 야 나한테는 언질도 안 하더라. 야 대쪽 같은 분이야. 너 축하한다. 이래야 되는데 아 축하한다. 나 내일부로 교회 옮긴다. 저기서 나 안수집사 준단다, 야. 그럼 막 가는 거죠. 아,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임직식이 한번 하면 교회가 휘청 안 되잖아. 휘청.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임직자들 저쪽에 보아놓고 기도시키고, 여러분 웬만하면 다 합격에 이렇게 뭐죠? 그 투표할 때 찬성에 다 써주세요. 이렇게 구걸한대. 왜냐면 그 중에서 장로 그 인증 못 받으면 떨어지니까 얼마 창피하겠어요. 얼마 창피하겠어. 딱 올랐는데 성도들이 그거는 투표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부작용이 많아. 근데 본질이 여러분들 중요해요. 본질. 그리고 그 본질 앞에 서서 내가 부족하면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인정하고. 근데 또 걱정은 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할 것 같아. 난 목사님 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럴 것 같아. 그쵸? 아니,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 전 평신도로 살다가 천국 갈 겁니다. 뭐.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야. 그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동역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역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작은 의무와 감당해야 될 사역들에 있어서 충성된 모습으로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직분을 받는 길이며 능력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 직분 받는다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요. 뭐 과정이야 내용이야 잘 모르죠. 근데 진짜 직분 받는 건 너무나도 축복이고 너무나도 그건 은혜예요. 은혜고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분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섬겨주시고 책임져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세요. 왜 직분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핏값을 세운 이 당신의 이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것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직분자들을 통해서 세워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상처받고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바라보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영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앞으로 다가올 그 환난과 고통에서 성도들을 지키고 영혼들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킬 그러한 교회로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세워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택하시고 또 포기할 수 없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주님이 머물기를 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 회복과 치유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직분자들을 세워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에게 섬김만 받으려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싫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또 교회 안에서 직분 받은 분들도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해. 도리어 섬기려고 주님은 오셨는데. 근데 어떤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부터 직분자들이 다 섬겨. 그냥 굳은 일은 다 알아서 하고 다 낮아지고 그냥 양보하고 막 그래. 그러면 온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요즘에 뭔가 너무나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성직을 매매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다들 교회가 가짜라고 그러고 교회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그래도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존경을 안 하고 더군다나 목사입니다. 막 소금 뿌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또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직분에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로가 돼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수집사가 돼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권사가 돼야지. 서리집사가 돼야지. 내가 위원장이 돼야지. 내가 팀장이 돼야지. 내가 예배인도자가 돼야지. 내가 세션이 돼야지. 모든 게 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빨리빨리 승진해서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사되고 대표이사가 되고 막 그래야지. 세상의 타이틀은 그렇게 사모하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충성봉사하는데 영원한 천국까지 메아리치는 항존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 직임 그것을 위해서는 왜 열심을 갖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 열심히 내 직분을 감당해야지. 내가 교회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 다음 세대 그렇게 열심히 외치는데 내가 교회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그래도 좀 배운 게 있는데 내가 또 선생님인데 내가 뭐가 있는데 이걸 최선을 다해 섬겨야지. 새로 전도사님이 왔네. 우리 류다영 이제 전도사님이 갈 텐데 걱정이 아기를 어린아이를 우물가에 보내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그 김정은도 못 쳐내려오는 그 중고등부 애들을 상대하러 가는데 아우. 근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가서 보면은 새로운 전도사님 왔는데 어리고 뭐 이제 초짜래. 그러니까 다들 무시하는 거야. 아, 그리고 막 아우 전도사님 꼴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막 그 화했을지 이제 다 대머리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교회 직분자들 딱 어머 새로운 전도사님 오셨네. 처음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하는 거 보니까 다 실수투성이야. 그러면 아이고 실수하네 실수. 이게 아니라 아, 잘 모르셔서 그렇죠.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저를 예비하셨습니다. 저 20년 교사예요. 으아! 그 20년 정도 묵은 교사는요. 딱 둘이야. 묵은 구렁이든가 아니면 정말 천사든가. 20년.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새가족들이나 이런.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 저도 가봐서 알지만 저 전도사 생각할 텃세가 있어요. 텃세.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있나? 우리 전도사님 내 방으로 와서 나한테 얘기해보세요. 누가 텃세 부렸나?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출신이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이게 진짜 힘들어요. 저 힘든 걸 저들이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태양의 후예야 쟤네들은. 이게요. 그 교회 출신들은 일단 그 교회 청년들이 무시해버려.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들이 무시해버려. 야 커피 타와! 막 이래버려요. 전도사인데. 왜? 자기가 교회학 때 가르쳤던 애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모르는 거야. 교회에서 권위로 주어진 전도사라는 직분. 그러니까 대들어 대들어. 우리 류다영은 되게 자신감이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이 교회 조직의 쓴맛을 경험해보면 이제 아마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갈 거야. 목사님 아마 올 거야. 그러면서 크는 거지 뭐 어쨌든. 근데 그렇게 연약하면 아 내가 돌봐줘야지 섬겨줘야지 이래야 되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으로 내가 아 연약한 자들을 보다듬어주고 부족한 걸 채워주고 아 상인 언니가 강원도에 갔구나 그럼 내가 쳐줄게요 막 그러면 서로 건반 쟁탈전 일어나야 되는데 아 나도 싫어 나도 바빠 너도 바빠 너도 바빠 우리 다 바빠 다 바빠 천국도 오지 마 그러면 막 다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저는요 정말 아 그렇게 다음 세대를 외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 내가 교사니까 내가 또 전에 이런 거 했으니까 가서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선한 마음이 돼. 아우 교사 옛날에 많이 해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우 나 이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편하게 지옥 가는 거야 그냥. 왜? 넓고 큰 길이니까. 그 넓고 큰 길은 편한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아, 교사 힘들어. 그게 천국 가는 길이야. 좁고 험한 길. 근데 여러분들 아우 좀 편하게 가자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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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고속 익스프레스. 지옥 가는 열차를 탄 거죠.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내가 돕고 아 이게 약해? 아 내가 해야 되겠다. 저게 약해? 내가 섬겨야 되겠다.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목사로서 욕심이 있어요. 뭐 설교도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성도들하고 다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 거룩 욕심인데 거룩한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는 이유,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 동기는 뭐냐면 바울하고 똑같아요. 나를 오래 참아주신 주님을 내가 알아요. 이진숙 집사님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알죠? 이 오래 참아주신 그것을 다 기억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하나님이고 이러면 나 같으면 그냥 쑥 눌러버릴 거야. 어머 미안하다고 쑥 눌러서 그냥 땅속에 집어넣을 것 같아. 근데 오래 참아주신 거야. 용서해 주시는 거야. 죄진 걸 없다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넌 내 것이다. 그 사랑을 끊임없이 날 예배자다 날 세워주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제가 가진 그런 욕심을 갖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뭐다? 직분에 대한 마음이다. 내가 어떻게 하든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야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지. 그게 곧 직분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자기 신앙 고백한 거예요. 나는 괴수라. 16절에 그런 나를 일체로 오래 참아주셨다.
그렇죠? 13절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사실 이 상황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 상황에서 바울 할 말 되게 많아. 주님 제가 누구를 살렸고요 어떤 교회를 세웠고요 안대교회를 세웠고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요 막 엄청나게 할 말 많아. 자랑 엄청나게 할 말 많아. 저도 개척부터 할 말 엄청나게 많아.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만 하고 있어. 자기가 그동안 주님으로 해서 했던 업적이 엄청나게 많거든. 제가 부흥했대 이렇게 했고요. 제가 누구도 전도했고 막 근데 그 자랑 하나도 안 해. 바울이 하는 얘기는 딱 뭐예요?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자기가 잘못한 것만 얘기하는. 근데 왜 잘못한 것만 얘기하냐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거야. 그런 나를 살려주신 거 하나요. 와 이런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엉망이라고 목사님 제가 교회 봉고차 샀잖아요. 아우 목사님 제가 피아노 내가 샀잖아요. 편하게 가는 거야 이제 지옥으로. 이미 주님께 드렸으면 끝난 거야. 어떤 사람이 명찰 붙여놔. 홍길동 막 예, 헌물했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가끔 큰 금액을 헌금할 때 꼭 써요. 가로 열고 무명으로 해주세요. 안 그러면 열받을 거예요. 뭐 이렇게 은혜야. 감사해. 그렇죠? 드러내는 게 요즘의 세대인데 너무 감사해. 제대로 훈련받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게 얼마든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 그래서 심지어 자기는 뭐예요? 괴수래 괴수. 바울이 괴수면 우리는 뭐다? 좀비다. 아니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괴수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 근데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 그것은 그만큼 은혜가 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지혜로운 거야. 봐봐요. 그렇게 하나님에서 살았어. 이 땅에서는 핍박도 받고 감옥도 가고 막 하여튼 뭐 고통받고 살았어. 어쨌든 하나님에서 살았어. 다 죽죠? 옆 사람 보세요. 언젠간 죽는다. 야 니네들 좀 말하게 돼. 가슴이 아프다. 중고등부에 니네들 그렇게 하지 마. 니네들 옆 사람 보고 오래 살자. 야 가슴이 아프다 갑자기. 어우 그 근데 사실이야.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거야. 언젠간 죽어요. 근데 중요한 천국 가야 돼. 근데 그렇게 이 땅에 한번 죽는 삶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를 위해서 그렇게 좁은 길 험한 길을 가며 살았어. 근데 죽었어. 주님이 오셨어. 천년왕국이 펼쳐졌어. 누가 왕이야? 지금 이 세상은 사탄과 세상의 권력의 왕인데 그때 누가 왕이야? 예수님이 왕이야. 여러분 이게 정권이 바뀌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 다 장차관 다 세우잖아. 예수님이 왕이야. 그럼 누구에게 복주고 누가 서겠어? 주를 위해서 헌신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 엘리야와 모세가 옆에 선 것처럼 선지자 중에 대빵이요 모세 하나님 율법의 상징이잖아. 그 딱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세우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할렐루야. 또랑 치고 가재 잡고 이거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성도들과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받고 직분이 세워지고 교회를 세우는 축복도 있지만 나중에 살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점철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좋은 일을 위해서 안 사냐 이거야. 왜일까요? 복음이 없으니까. 왜일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보다 보이는 육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애들 학원 가는 시간이 더 중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고 방황하고 있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 오히려 시원해. 빨리 쟤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교회를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막 그런데도 난 몰라. 나도 몰라. 그냥 나만 그냥 나 뭐 주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데도 우리는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그런 자들 가만두시겠어요? 그거 가만두시겠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런 사람들 가만두겠어요? 오라 하고 자기 편인 줄 알고 다 잡아가지?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아야 될 삶을 잘 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려면, 그쵸? 영어의 기초, 수학을 잘하려면 구구단을 잘 외워야지. 그러니까 베이스, 파운데이션이 중요한 거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이 본질이 온전히 서야 모든 게 든든히 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그러지 못하니까 다 여기저기 흔들리고 마귀가 한번 친지가 다 무너져 나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분을 갖고 있죠. 다 직분이 있죠. 성도도 직분이에요. 그러면 그 직분에 충성하는
그 직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한별아 지금 머리 만질 때가 아니야. 중고등부 아이들은 너희들은 열방에 대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 옆 사람 잠깐 봐봐. 니네들도 답답하지? 얘네들 얘가 뭘 할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뒤흔들 수 있어. 목사님도 루저였어. 루저. 루저가 뭔지를 알아? 실패자. 근데 하나님 붙잡고 일어섰어요. 목사님 길바닥에 내던져졌었는데 뭐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 잘생긴 거 하나 빼고는 하나도 없었어. 차마 그것까지도 말하지 마. 그거라도 없으면 자존심 무너질 것 같아요. 나도 아니까 어쨌든. 근데 복음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어? 아주 화장 떡칠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준 용돈 주머니 쑤셔 넣고 뭐 잘난 것처럼 다녀봐야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지 않으면 쓰레기고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거룩은 제일 위대한 직분이 사실은 성도예요. 성도. 이게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거든요. 성도.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직임과 직분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말씀 전자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웠을 때 물론 우리 사람들이니까 기분 나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죠. 근데 내 직분은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일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도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근데 제 직분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죠. 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알죠 여러분, 교회는 상처 디파트먼트 스토어인데 거의 갤러리아 수준이에요. 명품관이에요. 그렇죠? 상처받은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교회 안 와요. 그렇죠? 상처가 아픔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오지. 그러니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뭐예요? 거의 그냥 강도 상해 살인 수준이야. 서로 말을 해도 뭘 해도 힘들어. 근데 여기 이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 이 연주하는 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 뭐 예배나 이런 게 좀 틀어지면 속상한 게 아니 나한테 잘하라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저도요 제가 설교를 제대로 못하거나 몸이 피곤하고 막 이러고 뭐 해서 못하면 제가 얼마나 자괴감에 빠진 줄 몰라요. 내 방에 가서 벽에다 막 머리를 박고 넌 죽어야 돼. 네가 목사냐 뭐 팍 그냥 안 깨지더라고. 막 괴로운 거예요. 맨날 설교 잘할 수도 없잖아. 조금만 여러분 은혜 못 받아봐. 막 그냥 아우 우리 목사님들 수명이 다 했어. 아우 충전시켜야 돼. 막 이러면서. 그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듣고 말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별로 중요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래서 어찌하든 최선을 다하는 거고. 힘들지만 아무도 없을 때 설교 원고를 쓰는 게 물론 습관일 수도 있지만 집중이 되니까 그 시간에 하는 게 최선을 다해서.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길다고 그렇게 크레임을 제기해서 막 내가 꿈을 꿀 정도야. 근데도 내가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수신 마음 어떻게든 전화해. 근데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어. 세가족 중에 오늘 등록하신 누구라고 말하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좋대. 자기가 등록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했더니 목사님이 그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그냥 집어넣으려고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다른 길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쭉 보셨는데 그게 느껴졌다. 내가 그 은혜를 봐요. 내 마음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어떻게든 그냥 막 힘어서 막 내가 아! 넣어주고 싶을 정도로 입이 벌리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걸 느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난 여기서 위로를 받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나 얼마나 사실 진짜 재밌게 설교할 수 있어.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지. 직분이 다 그거예요. 내가 안수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항존직으로 하나님을 이 교회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냥 누가 보든 말든 섬기는 헌신하는 거,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래요? 나를 능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직분에 충성하잖아요. 세상 일에 능함이 있어. 제가요 이런 말하면 좀 자랑이에요. 그래요 자랑이에요. 청년 때 엄청 교회 열심히 섬겼어요. 진짜 오죽하면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 월급을 봉투에 넣어서 나를 줄 정도였어. 청년이 나에게 나 안 받는 거. 왜냐면 네가 10명의 전도사보다 훨씬 낫다고.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어. 봉사했어. 근데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흥하게 하셨어.
제가 20대 중반에 대학에서 강의했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그게 그냥 된 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신 거야. 내가 뭘 하든 그것에 능함이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직업을 가져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 그것에 발걸음을 내딛는 거야. 이때다. 내가 너 언젠가 한번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너 딱 걸렸다고 그때 막 밀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쏟아졌어요. 너무 무서웠어 그때 기도 응답이. 나는 기도로 봉고차를 받은 사람이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무 근데 얘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꿈이 있다고 부르짖는 거야. 그냥 그치 그 은혜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는 것은 그 어떤 보험 드는 것보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직분을 사모하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주님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걸어가면 제가 12년간 섬긴 그 삶도 사람 보거나 날 보면 못하는데 주님 보니까 그렇게 걸어갔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척하면 10교회 개척하면 15교회 문 닫는 그때에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다 먹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충성되고 헌신되게 봉사해서 누구라도 아, 이 사람을 안수집사로 세우길 원합니다 할 때 다 맞아. 저 사람 정도는 돼야 돼. 인정받고. 그리고 또 정말 겸손해서 하면 아 목사님 저는 정말 아직 아닙니다 라고 또 정말 양보하고 그러면서 또 서로 화합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멋진. 그리고 내년에 뭘 맡든 어떤 직임이 있든 인정해주는 거죠. 어떤 집사님들 그래요. 라이벌 관계인데 내가 이분을 이거 얘야 얘 또 누구냐고 찾지 마세요. 얘야 얘 이분을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기획위원장을 딱 세웠어. 그랬더니 지가 뭐라고 막 그러면서 기획위원장 또 들어가. 그럼 들어가질 말아야지. 들어가가지고 사사건건 반대만 해. 그렇죠? 그런 분들 봤어요 혹시? 010-501-7919 재번호에 신고하세요. 그 회파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문제가 많아지고 결국은 인본주의로 교회가 다 흘러가는 거야.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가 되길 원해요. 힘들겠지만 그 길을 걸어갈 거고 그 싸움을 할 거고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내년에 세워지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 조직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쉽게 말하면. 근데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세워져 나갈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 오늘 기도했던 성보 형제님 순종해서 교사에서 일을 갈아떼잖아요. 몇 달 동안을 왜 나를 교사를 시켜가지고 지금 너무 좋죠. 아 별로 안 좋구나. 충성된 거야. 그게 얼마나 좋아. 애들은 좋아하잖아. 너는 싫어도 그렇죠? 아니 나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교사 안 됐으면 적응 못했어. 이게요 그거예요. 아 또 목사님이 교사가 없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부탁하셨고 그것도 축복이지. 부탁하셨고 그래 내가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섬겨야지. 그게 나쁜 일 아니니까. 내가 뭐 나이트를 가라고 그랬어? 아니잖아 그쵸? 그렇다고 뭐 이승은 간 사람이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일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섬겨야지 하면 피창은 교회 학교가 세워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성도들 그럼 목사님이 신바람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신바람 나지 않겠어요? 성도들도 신바람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막 같이 막 그냥 신바람 나게 하다 보니까 바람 타고 엘리야처럼 막 들려 올라가서 주님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힘쓰고 애쓰고 저랑 같이 부족한 게 많지만 세워나가요. 직분을 사모합시다. 우리 워십팀 OBC 워십팀이라고 합시다. 일단 가칭으로 OBC 워십팀 짱이에요. 막 이래야 된 짱이야. 그리고 예배팀도 다시 한번 모든 세션들도 다시 한번 모든 직분자들 헌금위원들 모든 자들이 작지만 이것이 아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엔터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아까 화면이 자막이 안 나오고 여러분 말씀을 못 읽잖아. 그렇죠? 근데 탁 쨔뜨쨔뜨 나오면 신바람 나게 쫙쫙 말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방송실. 그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직분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에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참아주고 계시는 거 알죠?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참아주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은 충성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 충성하게 하시고, 그 충성은 곧 능력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길 원하시는 이 교회를 나를 통하여,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길 원하시기에 나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나를 써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거룩한 직분을 사모함으로 영원까지 메아리 칠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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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크고 작고를 떠나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 중에서 깨닫고 보게 됨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참고 계시고 여지껏 참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지켜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직분에 다시 한번 충성되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고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이 땅의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올려드리며 헌신과 순종으로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기대하오니, 이 동맥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네.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하여, 주가 이 직분을 사모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참아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갖 악과 거짓과 어둠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모습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내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며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기다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 복음의 울타리 안에서 뽑아내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네가 큰 일을 할 것을 믿고 하나님 참고 참고 인내하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며, 그것에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동역자로 일어서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하길 원하십니다. 직임과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직임과 직분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나라를 살리셨고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직임과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직임과 직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그들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넘쳐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날 성직을 매매하듯 물질을 가지고 직분을 사고 팔고, 직분을 받았으면 섬겨야 하는데 대접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져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며 우리 성도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충성할 때 그 직분을 감당할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은 능력이고 직분은 축복입니다. 그 직분을 사모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 부족한 종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천국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에 대한 사모한 마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